제가 이 계시록을 괜히 PPT 설교를 한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긴 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장점이 있지만 또 강해와 설교라는 기능을 아무래도 조금은 죽여야 진행이 되는 이제 패턴이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폐단은 제가 이 PPT 작업을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부목사님들이나 우리 또 딸내미한테 일일이 내용을 먼저 주고 이제 이걸 좀 만들어 다오 한 10페이지 분량으로 이렇게 이제 맡기면 저는 편하고 쉬운데 이 논리적 순서가 틀려요. 제가 설명하는 논리적 순서와 또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하는 분의 논리적 순서가 틀려서 굉장히 그 어색해지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 고민을 하다가 서점에 가서 프레젠테이션 책을 샀어요. 참, 이 나이에 책을 사가지고 박수를 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서 오늘 처음으로 그 결과물로 직접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직접.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직접 제작을 해서 하니까 너무너무 편하긴 해요. 이제 어렵긴 해도 이거를 직접 만들면서 요 다음에 요런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뭐 초보자가 만든 거니까 굉장히 구성 자체가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 더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입혀서 뭘 오해 오기는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자, 오늘 이제 주제가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인데 한번 보십시다. 예,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예. 짜잔 하고 이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겠죠? 예. 짜잔인데 니은자를 붙였네요. 예, 이게 실수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솔직한 심정은 정말 그렇게 찬양의 고백처럼 사모되어지고 기쁠까요? 아니면 오이쿠 벌써 오시면 어떡하나 이런 심정일까요? 아마 굉장히 삶의 정황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겠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사모함은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목마름으로 사실은 사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 더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있는가? 어떤 기대가 있는가? 오늘 주제가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이에요. 이것은 본문에 그대로 이제 따서 제목을 붙여본 겁니다. 이제 페이지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나가서 찍은 겁니다. 한강 다리에서. 요즘 그 날이 가을이라 그런지 하늘이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마침 구름이 여기저기 이렇게 깔려있고 덮여있길래 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겁니다. 참 멋지죠? 구름. 오늘 낮에는 구름 말고 무슨 공부했나요? 해, 태양. 태양에 대해서 공부했죠. 태양은 성경 전체에서 누구를 주로 상징한다고요? 예,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자, 구름함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구름함은. 자,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십시다. 구름.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예수님은 손오공인가? 예? 여기. 예. 찾아보니까 이 그림밖에 없어요. 근두운을 타고 돌아다니는 손오공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이 그림 이미지가 워낙 그 유명해서 그런지 예수님이 이렇게 구름 타고 오시는 걸로 오해를 합니다. 네. 오늘은 이 오해에 대해서 먼저 좀 벗겨드리고 내용을 이제 지나가다 보면 아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제 공부는 주로 세 가지 대지인데, 첫째가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나라와 제사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이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것이 오늘 본론이면서 결론이 됩니다. 오늘 공부 순서는 이 순서에 따라서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이 되고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챕터를 좀 보십시다. 여기 오늘 우리가 6절부터 본문을 잡았지만, 이 6절 본문이 사실은 어디에서 기초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근거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입니다. 이것은 어떤 큰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자, 장면을 좀 보세요. 첫째,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이건 아주 외우세요. 기독교를 구속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신학과 신앙의 절정의 가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 1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2. 3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완불하셨다.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말은 헬라 시대의 상인들이 거래를 하면서 영수할 때 쓰는 언어입니다. 이것은 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인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얼마의 값어치를 완불하시고 지불하신 겁니까? 아드님을 값으로 지불하신 겁니다. 그리고 산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값으로 매기자면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 예수님 짜리예요. 지불한 만큼 그 값어치가 매겨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10원어치 가치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의미가 있고 사랑하는 대상이라면 1억 10억을 줘도 지불하고 삽니다. 우리 같은 원수 되었던 자여 죄덩어리들이 무슨 값어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아드님을 십자가에 값으로 지불하시고 완불하신 겁니다. 항상 강조하는 바이지만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다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완불하셨다는 것은 뭘 뜻하냐 하면, 우리 구원의 완성까지를 내다보는 긴 구원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시간 속에서 펼쳐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십자가에서는 영단번 구속의 사건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완성이 시간이라는 과정 속에 이제 미래에 놓여져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개념만 걷어내면 십자가에서 이미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개념을 C.S. 루이스가 이야기하죠. 그의 책에서 시간 개념을 걷어낸 겁니다. 그 시간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십자가에서 그것을 단번에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협력하여
우리 때문에 이루신 사랑이에요. 네 번째로 한번 볼까요? 네 번째로 한번 읽어요. 자, 4번 시작. 아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 페이지를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라와 제사장인데, 이거 오늘 어쩌면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나라와 제사장으로 묘사를 했을까? 잠깐 이 화면을 접고 우리 본문을 좀 보십시다. 오늘 성경책으로 눈을 돌려서 6절을 보시면, 6절만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절만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사랑의 기초 위에 두 번째 보시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았다. 자, 나라라는 말은 하나의 누구의 통치 밑에 있는가 하는 개념이에요. 내가 누구의 통치 밑에 있는가. 이것이 나라를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이런 통치의 개념이 밑에 깔리지 않는다면 나라라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통치이면서 동시에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나라라고 설명할 때는 누구의 소속인가의 문제예요. 자, 이건 외웁시다. 첫째는 나라라고 설명할 때는 첫째 개념이 뭐라고요? 누구의 통치 밑에 있는가. 두 번째는요? 누구의 소속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근데 제가 미처 이 PPT로 설명하려고 준비하지 못한 대목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웬만큼 상식을 가지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면 알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성경 전체에 걸쳐 제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한테 상식적인 질문을 한번 던지고 그 부분을 성경에서 직접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죠? 왜 왕이 제사장과 붙어서 항상 설명을 할까요?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와 어떤 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왕 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설명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왕이니까 우리는 나중에 그의 나라에 가서 시민 정도, 성도의 위치 정도 그분 통치 밑에 생활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5절을 찾아볼까요? 계시록 저 뒤쪽으로 넘겨서 5절을 보세요. 5절. 한번 전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햇빛이 비출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왕 밑에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왕노릇 한다 그랬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 할 거예요. 왕의 시민 노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성경 전체 얼개를 한번 잘 보세요. 제일 먼저 최초로 존재했던 인류가 누구죠? 아담이에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 속에는, 아담의 위치 속에는 무슨 위치가 있었는가? 왕의 위치가 있었어요. 아담은 인류의 최초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왕이에요. 그런데 인류의 타락은 이 왕권의 무너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왕권이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움직여지거나 진행이 안 되고 엉망으로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건 한마디로 무정부 상태가 된 겁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아담 말고 다른 왕이 들어와서 왕노릇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사망이요, 사탄입니다. 우리는 그 왕 밑에서 지금까지 더러운 걸 토해내고
그것이 삶의 본질인 양 착각하고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면서 말하자면 정권교체가 우리 인생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던 왕권을 계시록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읽어본 22장 5절에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 무너진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시는 우리의 원래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성도 노릇하는 정도, 시민 노릇하는 정도가 아니라 뭘로 회복이 돼요? 왕으로서 회복이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왕으로서 회복이 되려면 왕의 자리가 중요합니까? 왕다운 자격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왕다운 자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간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생리와 스타일과 원리는 어떻게 왕노릇하는 것인가? 권위적으로 제압하고 힘으로 하는 나라의 생리와 질서는 이 땅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생리와 질서는 그런 왕은 환영하지 않아요. 그런 왕의 모습을 배우고 닮고자 한다면 그 나라에서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왕노릇을 누구한테 배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그분께 배우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서,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자로서, 양보하는 자로서, 아름다운 말을 쓰는 자로서, 이게 전부 뭐예요? 왕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왕권 회복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국의 여왕이 저렇게 수십 년 물려주지도 않고 자기가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나는 가끔 가다가 제일 궁금한 분이 그 남편이에요. 근데 그 남편은 실제 자기 아내이지만 영국의 왕이기 때문에 아내보다 반 걸음도 앞서 걷지 못한답니다. 한켠 뒤에 서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의 질서예요. 세상의 왕권의 상징이며 왕권의 질서예요. 그 남편도 참 쉬운 인생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위치에 서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예, 서볼 마음도 없고. 자, 첫째는 우리가 누구의 통치 밑에 있는가? 누구의 소속인가? 그리고 하나는 왕권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무너진? 에덴 동산에서 무너진. 아담의 왕권이 계시록에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원리만 알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그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사실 에덴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왕에게 부패가 오고 왕권이 무너지고 세상 나라 질서는 다른 악한 자가 와서 왕노릇하면서 통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빼앗긴 나라와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151장에 보면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이 찬송이 얼마나 부를 때마다 근본적인 안위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나라와 제사장 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통치, 소속, 왕권 회복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디 소속이었죠? 사탄의 소속이었다. 그 왕 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눌려있고 신음 속에 공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 이제 나라와 제사장 쪽으로 포커스를 좀 옮깁니다.
보통 제사장 하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적 역할을 해야 된다 개념 정도는 3일교회 뭐 3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대충 이해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감춰져 있는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적 사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외에 또 하나의 역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성소의 휘장이 아래서 위로 찢어집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휘장이 사복음서에도 아래서 위로 찢어져요. 아죠. 위에서 참 아래로 찢어져요. 위에서 아래로. 근데 여기 지금 잘못 썼네요. 그죠?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다. 아. 이게 아마 밤중에 타이핑을 해서 그랬을 거예요. 아.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휘장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무슨 길이요?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뭡니까?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를 위해 생명의 양식으로 찢어서 우리에게 살 길로 먹이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제사장의 초점이 뭐냐 하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소의 휘장이 되어서 육체를 찢어 죽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이에 반드시 인간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의 이름으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대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과정인지 지금 강해를 들으면서도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아직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목사가 참 그 심정이 답답해요. 예. 지금 이 정도 지금 그 내용이 설명이 흘러가면 표정을 그렇게 하고 계셔서는 안 되죠. 거의 입이 반쯤은 열어지고 이 자세가 거의 뒤로 이렇게 자빠질락 말락 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청와대 한번 갔다 와도 평생 우려먹읍디다. 에? 누굴 보니까 저도 이제 무슨 예를 들 때 청와대 갔다 온 얘기를 가끔 하긴 하는데 그런데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관계만 돼도 그건 대단한 권력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권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누구의 제재나 간섭이나 가로막음도 없이 매일 직접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게 그렇게 신드렁하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말 속에는 그런 놀라운 감격적인 초점이 사실은 열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직접 그분께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관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백성의 관계요, 자녀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로 맺어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아내가 되었어요. 교회가 그분의 신부가 되었어요.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자녀면
열 손가락이 있으면 다 아프고 사랑스럽습니다. 키가 큰 놈은 큰 놈대로,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약한 놈은 약해서 더 마음이 가고, 건강한 놈은 건강해서 보기 좋고,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 무슨 수준이 구분이 되고 등급이 있겠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짓들이에요. 그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3.1교회만 해도 여러 청년들이 있는데 누굴 더 사랑하고 누굴 덜 사랑할까요? 사람은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보면 막 스팸 처리해놓고 막 그렇죠? 막 발신자 차단해놓고 막 그러죠. 제가 어느 날 그러다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다 풀어놨어요. 저도 차단을 해놨던 리스트가 있었어요. 하도 전화를 해서 막 어떤 사람 협박도 하고. 그래서 다 풀어놓고 아예 안 받자. 그래가지고 전화를 안 받죠. 아, 그런데 참 요즘은 이 기기라는 문명을 통해서 사람이 이 기호화되고 단위화되고 숫자화되고 등급이 매겨지면서 참 쓸쓸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교회만은 그러지 맙시다. 교회만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나 똑같이 또 어느 부서도 덜 귀하고 더 귀한 부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할 때 똑같은 가치로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 부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부들부들 떠는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은 떨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저 다른 부서일지라도 내가 관계가 안 된 부서일지라도 그 부서가 건강하게 잘 커져야 장년부가 소망이 있는 거고 또 청장년부가 건강하게 자라줘야 또 교회학교 부서가 잘 늘어날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꾸 애들을 낳아줘야 교회학교가 왕성하게 부흥이 될 거 아닙니까? 어느 거 하나 우리가 등급을 매겨가지고 더 귀하고 덜 귀하고 1등급, 2등급 이런 세상에서 하는 짓을 교회가 왜 따라해야 됩니까?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런 기초를 우리 속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anytime 어느 장소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인생 대박 만난 걸 몰라요. 우린 대박 정도가 아니죠. 로또 그거 한번 터져가지고 한평생 그래 잘 먹고 산들 무슨 큰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요. 100억을 가지고 3끼 먹고 사는 것 똑같고 매달 1,200 가지고 3끼 먹고 사는 것 똑같습니다. 큰 의미 없어요.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인생에 보는 해석과 눈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우리에 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이요 태도입니다. 그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일 나아가는 즐거운 행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사람에게 구할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의지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또 억울한 일을 겪고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사람은 도와주는 척하면서 자기에게 돌아올 이득을 반드시 계산하는 존재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생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세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장면이 이제 또 바뀌어야 되겠죠? 장면을 좀 바꿉시다. 이제 드디어 오늘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에 이르렀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자, 이 말은 사실 번역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따라서 읽을까요? 그가 시작
전치사가 with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존재인가? 자, 세 번째 줄을 한번 따라서 읽을까요? 시작. 그냥 임재 보호. 네. 자, 모세가 대표적으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계명을 받을 때도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구름을 우리가 연상할 때는 세 가지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구름은 광야에서는 어떤 매개물이었습니까? 그 살인적인 햇빛을 가리워주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죠? 보호했습니다. 보호. 그리고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현현과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지금 너와 함께 있다는 임재를 상징하는 자연적인 상징물이었어요. 이것이 구름이 갖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런 뜻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임재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우리 1페이지에서 봤던 그 손오공 그림처럼 그렇게 무슨 구름을 자동차 타고 오시듯이 타고 오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 딱 한 게 우리 이 찬송가 그 재림에 대한 가사도 보면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돼 있어요.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이 전부 구름 탄다고 묘사가 돼 있어서 또 이 손오공의 이 근두운 그림이 워낙 강렬하게 유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할 때는 그런 예수님이 뭐하러 구름 같은 걸 타고 오시겠어요? 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왜 타고 오시겠어요? 에? 하나의 이것은 문예적 표현을 담은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온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날이 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재림의 이제 공개성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찬양대원들 참 그 아주 적절한 내용으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작. 각 사람이 그를 볼 것이다. 예, 각 사람이 누구나 그 재림의 순간을 다 이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뭐한 자도 볼 것이다. 예수님을 찌른 자가 누굽니까? 로마의 군병들.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예,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쏟아냈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것은 하나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찔렀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반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배반한 자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들에 대한 우주적 표현이다. 로마의 군인들이 아닙니다. 로마의 군인들로만 국한시켜서 이해를 하면 큰 실수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핍박하고 대적한 자들을 우주적인 표현으로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이 재림은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순간이 아니죠. 모든 자에게 공개된 재림이 임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자, 그런데 이제 입장은 달라지겠죠. 입장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통곡과 애곡이 가득할 겁니다. 마침 그 오늘 아침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애굽의 어린 양의 심판이 임했을 때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 전체는 애곡에 빠졌죠. 그러나 그 울음소리 넘어 이스라엘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해방의 날이요? 환희의 날이요, 찬송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페이지를 이제 넘겨서
알파 오메가라는 표현은 이제 저하고도 많이 이제 다루어 봤기 때문에 이게 생소한 표현은 아닌데 8절을 이제 본문을 먼저 보고 이 대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거기 알파와 오메가라 해 놓고 마지막에 나는 전능자라 그랬어요.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알파 오메가는 뭘까? 자 보십시다. 알파라는 말은 헬라 말의 첫 글자죠. 앞에는 대문자고 뒤에는 소문자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오메가, 쓰리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헬라 말의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뒤에 이제 W처럼 된 게 사실은 소문자입니다. 이렇게 헬라 말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인데. 안 나오나요? 예. 이것은 즉,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개념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끝내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돼요. 시작한 일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끝을 내신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 이것도 못 끝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이것도 능력이 있어야 끝을 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런 종류들이 있죠. 처음엔 막 의욕에 불타가지고 쫙 계획 발표하고 벌려놔요. 그런데 뒷수습이 안 돼요.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좀 가끔 있어요. 막 벌려만 놓는데 뒷수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장하죠. 뒷수습은 이제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벌려만 놓는 분이 아니고 시작하신 일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구속의 날까지 이루리라. 그것은 전능자에게만이 해당되는 언어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놀라운 견고한 안위와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고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죠. 우리는 항상 죄 문제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는 하고 싶은 일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분도 못하고 항상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평생을 허비하고 돌아다닙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좌충우돌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열 번 코가 깨지고 자빠진 다음에 일어나면서 신음처럼 내뱉는 말이 난 또 한 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이거 하나 깨닫고 일어나요. 그리고 또 넘어집니다. 먹은 걸 또 토하고 토한 걸 또 먹고 그리고 또 토합니다. 이러고 평생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멋진 성도가 돼 있어요. 멋진 완성이 돼 있습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집념스러운 고집스러운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제가 철학기도 때로 이 청년들한테 강조하는데 기도 뭐 이렇게 화려하게 할 필요 없어요. 기도 안 되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이 말만 해도 하나님이 막 속에서 답답해 하세요. 아, 얘가 참 내 약점을 아는데, 응? 얘가 나를 참 아는구나. 그래서 제일 꾀돌이 신자가 누구냐 하면, 제일 꾀돌이라고 표현을 했죠. 지혜로운 신자가 누구냐 하면,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자비에 자기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신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약점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하세요. 어쩌면 부모의 사랑하는 방식과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보시면 자식이 강자입니까?
부모가 강자입니까? 자식이 강자예요. 늘 부모는 약자예요. 뭐 이렇게 잘못 많이 한 것 같고 늘 애들한테 미안해하고 늘 안타깝고 뭔가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고 부모가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헤아리시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갖고 있는가만 알면 우리는 그분을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알파 오메가라는 말 속에 다 담아져 있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 자막을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아, 이게 끝이군요. 죄송합니다. 예. 자, 이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10쪽짜리 이제 장면을 통해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이며 왜 그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가?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임재하시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진위를 가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헛되이 인생의 집을 지은 자를 명백히 구분해낼 겁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 우리와 무슨 노릇을 하신다고요? 왕권 회복을 위한 왕노릇을 하게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잘 갖추어지지 않고 아직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을지라도 누가 뭐라 그러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왕권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누가 뭐 미친놈 소리 하거나 말거나 사실이니까. 여러분 왜 웃으세요? 그거 봐요. 이게 안 믿는 불신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 같은 웃음이에요. 에?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어찌 내게 아기가 있으리요 하는 웃음과 아주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라의 불신의 웃음으로도 긍정의 웃음으로 만들어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여러분들이십니다. 그 왕권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뚜벅뚜벅 왕답게 일어서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우리 3일의 청춘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